저는 연등하면 연꽃등만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코끼리등, 용등, 산녀등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등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장엄하죠. 멋지고요. 직접 행렬에 참가하셨다고도 하는데요. 스님께서 직접 다양한 등, 그리고 등을 바치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흔히 보면 이제 연등이라고 하면은 되게 연꽃등만을 생각해서 연등으로 불려지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등이라는 자체는 연꽃등이라는 의미보다는 탈연자입니다. 태워서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는 일체 중생의 삶이 어둠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은 즉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부분을 우리가 무명중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럽을 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오시면서 그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빛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빛으로 오셨다. 어떤 빛일까? 바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지혜의 빛으로 오셨다. 바로 등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명을 광명으로 밝히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빛을 발할 때는 그 모습이 태워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그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부처님이 진리를 상징하는 부분은 바로 등불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녀 1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생각하건대 저 사람들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많아 부처님에게 올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어 이렇게 박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 박복한 인생을 공덕을 짓기 위해서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데 남들은 가진 게 많아 아름다운 등을 국보를 공양 올릴 수 있지만 나는 가진 게 없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가난한 여인이 가가오 방문을 해서 얻은 동전이 두닙이었다고 합니다. 이 동전 두닙을 가지고 기름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기름가게 주인은 의문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저 가난한 여인은 배고픔으로 고통받았을 텐데, 오늘은 밥을 구하지 않고, 먹을 걸 구하지 않고, 기름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분명 배가 고플 텐데도 불구하고, 어찌 기름을 구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전생에 지금 공덕이 없어 이렇게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부처님 진리를 등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저 정성에 나도 한마음 보태고 싶어서 기름을 필요하다. 기름집 주인은 남루한 그릇에 기름을 가득 담아줍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은 심지 하나를 박아서 그야말로 등불을 하나 밝혀둡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을 하고 있을 때 가난한 여인의 등은 아주 볼품없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모든 등불은 바람이 불어 다 꺼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밝힌 등은 점점 빛을 발하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아난 존자를 비롯한 부처님 제자들이 그 등불을 끌려고 해봤지만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불어도 꺼지지 않았고 옷을 벗어서 꺼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봤던 부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등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가피리도 끌수 없다. 이 등불은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여인이 가장 정성스럽게 밝힌 등이기 때문에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왜? 그 부분은 바로 그 등불을 밝힌 가난한 여인이 생명을 맞바꿔 등불로 밝힌 등이기 때문에 그 정성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정성스러운 등은 훗날 수미등강 열애라고 하는 열애로 수기를 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 전에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나를 태워 주변을 밝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등불의 의미이고 근래에 와서 우리 천태종에서는 장엄등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명장사 주지스님께서 청주불교연합회 회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 이전에도 우리 천태종의 모든 전국 사찰들은 용등, 코끼리 등을 비롯해서 많은 장엄등을 준비를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이 등불을 보면서 저것이 불교 부처님 오신 날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지만 그 등불 하나하나들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문화와 연계되어 있는 모습들을 축제로 승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불심을
모습으로 보여서 연출한 등이 바로 장엄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부처님 오신 날 많은 등불을 보고 그 등불이라는 자체는 단순하게 그냥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무명한 어떤 그런 인연이 있고 그 무명을 퇴치해서 광명을 얻어내는 부분이 상징성이 있는 것이 바로 연등의 의미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항상 부처님 오신 날 봉축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등으로 정성을 다할 거고 어떤 등으로 참여를 해서 내 마음속에 번뇌를 여일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